역시 우리 관악구가 70주년을 이어오게 된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훌륭하신 선배님들 또 자랑스러운 후배들 뿐만 아니라 모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바로 선생님들이십니다. 그동안 우리 관악구를 지도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. 저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. 제가 그 음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분 때문이었는데요. 제가 그 살벌했던 공고에 입학을 해가지고 우리 음악 선생님의 그 카리스마에 반해가지고 관악부에 들어왔습니다. 그 이후로 이 선생님의 지도하에 제가 음악에 눈을 뜨게 된 거죠. 그래서 다시는 우여곡절 끝에 저도 우리 선생님처럼 음악 선생님이 됐습니다. 음악을 가르치면서 제가 지금은 교감입니다만은 한 30년 가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머릿속에 떠올린 게 우리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? 또 우리 선생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?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. 제 인생의 멘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분을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들 또 선배들 모여가지고 16회까지 오는 이 정기연주회를 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항상 저희는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가 졸업하던 그 이듬해에 저 먼 미국 땅으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.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 선생님을 너무 멀리 계셔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러면서 우리가 모이면 언제 한번 우리가 그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연주를 할 수 있을까? 정말 꿈속에서나 가능한 걸까? 그렇지만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. 그 꿈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. 저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저희가 선생님을 이 자리까지 모셨습니다. 캘리포니아에서 와주신 우리 최장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 게스트 소프라노를 모셨는데요. 그 팜프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력이 상당하신 분입니다.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이라도 선정되신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유성녀님을 모시겠습니다.